앞으로 6일간 모두 6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판 배틀로얄이라 불리며 가볍게 넷플릭스 탑10을 찍은 오징어 게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호평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품엔 꽤나 흥미로운 디테일은 물론 시즌2에 대한 예고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선 오징어 게임 시즌1의 줄거리를 빠르게 정리해보며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성기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는 무직, 빚쟁이, 이혼남, 아픈 어머니 등 안 좋은 타이틀이란 전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조만간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죠. 내년에 뭐 다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 그리고 이런 그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게임에 참여해 인생을 역전해보라 제시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던 기훈은 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그는 다른 455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초록색 생활복을 입은 채 생활했고 이들을 감시하는 관리자들은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상하관계, 더 크게는 힘을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의미하는 초록과 핑크 컨셉은 드라마 내내 유지됐으며 기훈이 엔딩에서 핑크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이유도 이제 그들과 동급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게임을 거치며 하루하루를 나아갔습니다. 물론 게임을 통과하지 못할 시 즉석 사살이었으며 이런 광경에 충격을 먹은 참가자들은 과반수가 넘으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법칙을 이용해 다시 밖으로 나갔었으나 밖에서도 별 볼 일 없던 인생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456억이라는 상금의 유혹에 다시 서바이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이 진행되는 내내 드라마는 인간이 돈과 생존 앞에 변해가는 과정을 심오하게 묘사하는데요. 심지어 인간성을 상징하는 기훈 역시 자신이 극진히 챙기던 노인 일남을 속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짱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또 잤네. 서바이벌의 마지막 게임이자 하이라이트인 오징어 게임의 참여자는 기훈과 상우였습니다. 이 둘은 자라온 배경도 그간 살아온 인생도 너무나 달랐지만 돈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같은 위치에 서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결투의 승자는 기훈이었지만 그는 상우를 죽이기보단 돈을 포기하고 같이 밖으로 나가기를 제시합니다. 일남을 속이며 조금씩 타락해가던 기훈의 인간성이 새벽의 죽음 그리고 친구의 처절함을 마주한 후 다시 돌아온 모습이었죠. 아, 네. 그만두겠어. 하지만 상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자살을 감행해 오징어 게임의 최종 승자를 기훈에게 돌립니다. 비록 456억이라는 상금과 함께 바깥으로 돌아간 기훈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도리어 수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는 홀로 방 안에서 돌아가셨으며 그간 있었던 충격으로 인해 기훈은 1년간 돈에 손을 대지 않고 폐인으로 생활하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돈을 타냈으나 실제로 기훈의 인생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잃었기에 더 이상 돈이 무의미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 은행에 돈을 예치하신 지 꽤 오래 되셨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러던 와중 다시 한번 기훈이 인간성을 드러내는 날이 오자 하나의 메모가 그에게 도착하는데요. 메모에 새겨져 있던 주소로 찾아가자 1번 참가자였던 일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실은 그가 오징어 게임을 주최했던 자라는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일남은 일평생 인간은 서류를 돕지 않을 거라 믿고 살았던 자였으며 그 증거로 길거리에 나앉아 동사할 위기에 놓인 노숙자를 아무도 돕지 않을 거라 주장합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자네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일남이 죽는 그 순간 노숙자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남이 과연 이 현장을 목격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인간의 어두운 면만을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갔던 일남의 말년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일남의 주장이 무너진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만약 구슬치기 게임 때 기훈이 일남을 속이지만 않았다면 일남은 게임에서 재미가 아니라 감동을 느껴 서바이벌을 그때 종료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었던 거 정말 오랜만이었어. 일남의 죽음을 목격한 후 기훈은 큰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일남의 돈을 올바른 데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는데요. 그는 우선 앞서 말했듯 자신의 머리를 파워를 상징하는 핑크색으로 염색한 후
새벽의 동생을 보육원에서 꺼내 상우의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나 먹는 상에 그냥 애 밥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돼. 그리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건 역시 잊지 않죠. 이렇게 두 친구의 부탁을 완수한 기우는 이제 자신의 딸을 마주하러 미국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서바이벌은 진행 중이란 사실을 목격하는데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매도 기우는 수백 명이 또 희생될 것임을 아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게임 주최자에게 자신이 향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시즌2에서 제대로 그려질 예정이죠.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당연히 기훈의 역습이 주스토리일 것으로 보이며 공유 그리고 프론트맨의 비중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 중 한 명은 황준호 경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형을 찾기 위해 섬에 잠입했던 황준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드라마의 엔딩 때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때 경찰들은 그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니들이 한 짓은 다 경찰에 보냈고 곧 여기로 해경이 도착할 거야. 뭘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갔는지 모르겠군. 비록 총에 맞긴 했으나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다는 점. 프론트맨이 확인할 때 그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선 기훈과 준호의 팀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기훈씨? 네? 현재 준호는 섬으로 향하는 방법 등 수많은 정보가 있는 상황이고 이와 반대로 기훈은 돈은 있지만 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즌2에서는 기훈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준호의 정보와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기훈은 일람에게 받은 돈을 이용해 일람이 세운 왕국을 무너뜨리려 시도할 것이란 얘기죠. 또한 해외 곳곳에서 VIP들이 넘어왔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시즌2는 어쩌면 스케일을 해외까지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games this edition have been amazing. Right, the contest in Korea was the best. Thank you. 네, 오늘은 이렇게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감상평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말입니다. 경마장의 말. 의외였어요. 당신은 얼마 달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누구야 너?